김준혁 후보의 새 발언들이 나왔습니다. 연산군 뭐 성 문제, 암수 토끼 이야기 등등.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이 김준혁 후보의 막말에 대해서 비판했습니다. 민주당은 차라리 밥알이면을 공천하라라고 말이죠. 들어보시죠. 여러분, 김준혁이란 분이 또 이상한 말 한 게 나왔습니다. 제 입이 더러워지겠습니다.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무슨 스와핑 같은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머릿속에 다 그것만 차 있는 사람입니다. 그 정도면 국회를 갈 일이 아닙니다. 그분은 치료받아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윤석열 정부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그게 뭔 소리입니까? 무슨 얘기입니까 도대체? 여러분, 그분은 국회로 갈 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분은 치료를 받아야 될 뿐입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의 이재명 대표는 그 사람을 물릴 생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더하니까요. 이재명 본인의 별명이 뭡니까? 그 사람들은 머릿속에 그런 생각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차라리 김준혁 같은 사람을 그대로 유지할 거면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하십시오. 다를 게 뭡니까?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진수 의원님. 왜 저한테 그걸. 아, 패스? 김광선 변호사님. 바바리맨을 국회로 보내라.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그만큼 이제 성적으로 약간 변태적이면서 왜곡된 성에 대한 걸 가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데 바바리맨이 우리가 생각보다 꽤 많아요. 그래서 바바리맨이 사실 처벌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제 그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반복적으로 합니다. 그래서 이제 몇 번 반복하다 보면 전과가 생기죠. 그러면 법원에서 구속을 하거든요. 그러면 구속을 피하기 위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습니다. 그것은 어떤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그런 얘기죠. 저건 바바리맨에 비유하는 것 자체는 정신적으로 저건 성에 관한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렇다면 저 사람은 국회로 갈 게 아니고 정신과 가서 일단 치료를 받아야 한다. 이제 그런 취지로 들리는 것 같아요. 그런데 뭐 저는 뭐 상당히 일부는 동의하는 좀 측면이 좀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사실 이게 심각성이요. 우리가 저 사람이 그냥 국회의원 후보가 아니라고 한다면 그냥 비판하고 말 거예요. 그런데 국회의원 후보고 만약에 저런 사람이 당선이 돼서 국회를 가게 되면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라는 굉장히 우리한 의구심이 있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뭐 상당히 이제 오차 범위에서 뭐 뒤치락 엎치락 한다는 그런 언론 보도도 있는데 저 정도가 되면 예. 과연 저게 국회의원으로서 자질이 있는가? 또 그 어떤 수준 자체가 저게 전형적인 저질이고 3류 중에서 3류의 어떤 발언이거든요. 그럼 저 발언에 대해서 이제 평가를 받아야 한다고 보고 아직까지는 여론에 반영이 되지 않았는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민주당도 심판 받겠다고 하잖아요. 그럼 제가 볼 때는 국민의힘 입장에서 보면 도중 하차하지 않는 게 나아요. 그러면 심판 한번 받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참 궁금합니다. 저런 사람이 국회에 과연 진출할 수 있을까 없을까? 과연 유권자는 어떻게 판단할까? 저는 결과에 대해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요. 예.